네, 말씀드릴 과정입니다. 아, 오늘 밤일을 좀 하다가 급하게 돌아서 좀 영상을 찍습니다. 저하고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두 번씩 영상 올라가는 것 때문에 영상을 좀 급하게 찍는데, 물론 아이디어나 생각은 미리미리 다잠못 자고 고민해 놓은 것들입니다. 제가 좀 성격이 좀 지를 맞아서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 안 해오면 잠이 안 와요, 성격상.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주식 종목을 고를 때 어떤 식으로 고르는지, 그게 왜 잘못된 건지, 그리고 유가장 거는 어떻게 고르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노하우, 아니면 제가 하고 있는 방식을 조금 공유해 드릴게요. 물론 제가 한국 주식을 많이 하진 않아요. 저는 뭐 90%, 95% 이상이 해외 주식입니다. 그중에 해외 주식 중에서도 한 60% 이상이 미국 주식이고요. 아무튼 그래서 그래도 국내 주식을 조금씩은 해요. 이렇게 좀 이렇게 턴대거나 아니면 횡보장이 나오거나 아니면 랠리장이 나올 때한 번씩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고르는지 그거를 한번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주식 종목 고를 때 어떻게 고르세요? 방송에서 들은 거. 최근에 유튜브 때문에 이런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죠? 뭐 유명하신 분들 많잖아요. 단테님. 특히 단테님이 방송에서 종목을 되게 많이 언급을 해줘요. 그분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분은 칼 손절파예요. 단타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종목 사면 어떻게 돼? 계속 끌고 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망하잖아요. 그러다. 그죠?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뭐냐? 내가 어떤 성향인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뭐 성향을 파악하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사람들 90%는 물리면 들어 갑니다. 이거 다 똑같아요. 이거 슈퍼개미나 전문가라고 안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방송에서 내노라하는 슈퍼개미 분들이죠? 똑같은 짓 합니다. 안 하실 것 같죠? 똑같이 해요. 왜? 단, 그분들이 성공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보다 자본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만큼 물려도 여기서 또뚝 뛰어와서 또 넣고, 여기서 뚝 뛰어와서 또 넣고 해서 결국엔 빠져나와요. 그리고 애초에 종목도 빠져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고르겠죠, 물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내 어떤 이런 손절 못하는 성향을 가지고 단타하는 방송들 보고 종목 따라하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혹시나 따라하실 거면 손절라인 지키시든가. 그렇게 안 지키시고 막 단타 방송 보고 따라하셔가지고 물리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지인이 수익 내고 있는 거. 보통 투자할 때이 수익이 나고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친구한테 보여줘. 봐라, 내만큼 수익 나고 있다. 그럼 친구, 와, 씨. 야, 뭔데, 뭔데, 뭔데. 종목을 본다. 그러면 어떻게 돼? 뒤로 돌아가고 냅다 산다고. 그런 경험 아마 있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세 번째, 나는 좀 투자한 지도 오래되고 좀 알아. 뭐 좀, 저도 예전에 많이 이랬어요. 차트가 이뻐. 크, 뭐 기관 사고, 외국인 사고, 개인 팔고, 차트가 뭐 어느 정도 촥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막 횡보해. 박스를 그려. 어? 막뭐 저점을 높이고 뭐 이렇게 어? 우상향 하면서 올려. 그러면서 여기에 뭐 수급이 들어오면서 뭐 장대 양봉이 탁 나와. 막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 하다가 죽는 거예요, 나중에. 왜냐면 어느 정도 조금씩 비중을 가지고 할 때는 잘 맞아요. 손절도 잘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확신이 생기고 주식을 한지 오래됐을 때 비중이 커졌을 때 죽는 거예요. 비중이 커지면 그게 안 된다니까요. 사람 마음이 되게 간사한 게, 작을 때는 잘해요. 근데 내가 감당 가능한 비중이 너무 커져버리면 손절을 못 치고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냥 방관해버리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10명 중에 한 7, 8분이 다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자, 그리고 이런 과정을 겪고 나서 물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있어요. 뭐냐? 그때부터 기업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해요. 맞죠? 막 기업에 대한 막 정보, 뭐 수주 내역, 막 이런 것도 막 찾아봐요. 막 대표이사 성향까지 찾아봐요. 그죠? 맞죠?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이미 주식을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라 그럴까? 긍정 편향이 돼요. 긍정 편향. 이 회사의 긍정적인 뉴스만 자꾸 찾아보게 돼요. 왜? 주가가 올라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비중도 키워놨죠. 물렸죠. 그러고 나서 기업 정보 아무리 찾아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왜? 내가 이미 사고가 편향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좀 빠지지 않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아주 심플하고 간단한 거 알려드릴게요. 무슨 뭐 블룸버그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알아봐야 여러분들이 해석도 못하고, 그걸 안다고 해서 내 종목하고 대입도 안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요새는 정보가 너무 많은 게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원칙을 심플하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유가장은 뭘 보고 종목을 고를까?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제가 일단 보는 건, 종목을 고를 때는 물론 처음엔 차트를 보고 그러겠죠. 왜? 차트가 쉽고 빠르니까. 차트의 검색기를 통해서 종목들을 먼저 봅니다. 그러고 나서, 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을 봐요. 여러분들이 이것조차 안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조차. 매출액이 증가하는지 안 하는지.
영업이익이 증가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조차 안 보시는 분들도 너무 많아요. 뭐 밑에 있는 ROE라든가 뭐 이런 것들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그죠? 아니 매출액 최소한 매출액이 거꾸로 간다는 건 뭐예요? 기업이 망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물론 뭐 단기적으로 그럴 수는 있지만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지속적으로 매출액이 줄어든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주식을 사놓고 나서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중요한 거 제가 제일 비중 있게 보는 것들 사실은 요걸 보시면 돼요. 요거. 이게 뭐냐? 현금흐름입니다. 현금흐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보통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플러스여야 좋을까요? 마이너스여야 좋을까요? 무조건 플러스여야죠. 이게 마이너스라면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좋아요. 단, 무조건 이게 좋은 거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투자활동도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좋은 거예요. 투자를 하니까. 하지만 매년 투자를 하면 제일 좋겠다. 막 회사가 막 지금 막 전기차 관련해서 막 뜨면 막 공장 짓고 그러면 좋겠죠. 근데 이거 어느 정도 이것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한계가 오면 기존의 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매출액이 좀 더 증가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플러스가 나오기도 해요. 가끔 이렇게 한 번씩 나오기도 해요. 그럴 때는 상관없다는 거죠. 그리고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으로는 이게 플러스가 되면 뭐예요? 돈을 차입해서 끌어다 쓴다는 얘기예요. 그죠? 내가 돈이 없으니까 돈을 차입해서 빌려다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나쁜 거죠. 단 이렇게 한 번씩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건 괜찮아요. 그리고 그 사업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해야 돼요. 대신에. 그리고 보통은 마이너스인 게 좋은 거죠. 왜? 돈을 벌어서 빚을 갚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이런 것들 맨 위에 네이버에서 보이니까 금방 보시겠지만 요 네이버에 보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제가 지금 모나미를 본 거거든요. 증권놈의 모나미 이렇게 들어가시고 종목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종목 분석. 여기 들어가 보시면 재무제표가 조금 더 상세하게 나와요. 그나마. 그죠? 여기 나와 있죠? 제가 아까 얘기했던. 여기 나와 있죠? 네. 이거 보셔라, 이거. 이거 보세요, 이거. 그래서 내가 어떤 종목을 차트나 뭐 이런 걸 보고 골랐어요. 근데 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거 보시라고요.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네? 괜찮네. 그 다음에 투자를 고민하세요. 기업 종목 찾아보고 뭐 하고 하세요. 근데 이 정도도 안 보고 나서 일단 종목부터 전문가가 얘기하니까 종목부터 사놓고 나서 나중에 막 뉴스 찾아보고 있다고. 뉴스 찾아봐서 뭐 할 건데요? 여러분들 차트는 선행한다면서요. 네? 종목은 선행한다면서요, 주식은. 그죠? 정보를 반영한다면서요. 뉴스 정보 찾아보면 뭐 할 거예요? 이미 반영 다 끝난 거잖아요. 그런 논리라고 하면. 그래서 차라리 여러분들이 이런 재무제표나 이런 것도 다 후행이에요. 후행.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한 3년치 정도는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런 것들이 건전한 것들, 3년치가. 건전한 것들. 그 이후에 접근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들이 무조건 수익을 준다? 지금 시점에서? 아니에요. 단, 이게 망가진 기업들은 쳐다보지 마세요. 투자하지 마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코스피 코스닥 해갖고 한 뭐 2천 몇백 개 되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은 얼마 안 돼요. 한 4, 500개 나 될까요? 이렇게 안쪽으로 추려진다고요. 그럼 이 안에서만 하시는 거예요. 이 안에서만. 왜? 어차피 1년 내내 투자해봐야 여러분들 수익 안 나잖아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가 한번 봤거든요. 키움증권에서 그 데이터를 한번 공개한 적이 있어요. 개인 투자자 99%가 손실이래요. 그러면 1%만 수익이 나는 시장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손실 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손실 보면서 왜 자꾸 잡지에 투자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거면 예금에 넣는 게 낫잖아요. 투자해봐야 손실 나는데 뭐하러 자꾸 투자하시냐고요. 그럴 것 같으면 예금에 넣지. 지금 예금 이자도 많이 주는데 얼마 전에도 농협에서 문자 왔더라고요. 뭐 100억 한 대로 해갖고 이자 6% 주겠다고. 그죠? 그런데 넣어놓으세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근데 내가 그거보다 조금 더 초과 수익을 내려고 주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정적으로 좀 가지고 가세요. 초과 수익을 내더라도. 뭐 1년에 한 20%, 30% 생각을 하셔야지 막 기본 2배, 막 3배 바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막 잡주들 막 테마 막 정치 테마주 막 이런 것도 올라타갖고 막 또 간다 이러고 있고 막 안철수 또 요번에 또 막 들썩들썩 하대요. 또 당대표 뭐 나가니 많이 하니까 제발 그런 거 좀 하지 마세요. 투자를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길게 가세요. 길게 이 돈 자산 이렇게 늘어나는 거 이렇게 요 과정을 버티셔야죠. 요 과정을 어떻게 이렇게 가려고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가려고 그래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가려고 그래 이렇게 이런 거 없어요. 이렇게 가시라니까요. 아니 워렌 버핏도 이렇게 돈 벌었다잖아요. 워렌 버핏도 50년 투자하면서 앞에 40년 번 거보다 뒤에 10년 동안 번 돈이 더 많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은 우리는 워렌 버핏보다 뛰어납니까? 안 뛰어난 사람들이죠. 그러면 워렌 버핏보다 더 오래 투자해야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부터 요만큼만 요만큼만 먹어도 엄청난 금액이에요. 우리는 개인이니까. 우리가 무슨 뭐 워렌 버핏처럼 뭐 버크사 해시웨이처럼 어마어마한 돈을 벌려고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벌면 좋죠. 하지만 그래서 조금 차분하게 이런 것들을 좀 쌓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걸 보시고 나서 그리고 아까 이런 것들을
보시고 나서 배당까지 주면 금상첨화다 이거야, 배당. 자, 여러분들이 보면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뭐 이게 막 많이 싸니까, 가치보다 싸니까라고 하는데, 그 가치보다 싸다는 걸 도대체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데요? PER 보고 아는 거예요? 아니면 PBR 보고 아는 거예요? 제조업은 PER 10배니까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맞잖아요. 그죠? 어떤 건막 40배, 50배씩, 70배까지 오고, 지금 에코프로 막 70배, 80배까지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뭐 PBR 뭐1.0 이하로 또다싼 거예요? 안 그렇잖아요. 막 0.2까지도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배당이 있는 걸 투자하면 여러분들이 하방을 어느 정도 좀 가치보다 좀 싸다라고 바로 느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투자하는 기준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장기적으로 조금 물려도 안전하게 투자할 때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하는데, 겁이 많아서 그래요, 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배당을 이 회사, 이 기업이 배당을 3% 줘요. 지금 만 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은행 금리가 만 원일 때 3%인 겁니다. 은행 금리가 지금 1%예요. 이 회사 주식 매력적이에요, 매력적이지 않아요? 매력적으로 보이죠. 그죠? 이 회사가 안정적이라고 하면.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은행금리가 5%예요, 지금처럼. 예금을 하면 5%죠. 이 회사 주식이 매력적일까요? 매력적이지 않을까요? 매력적이지 않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당연히. 근데 이 회사 주식이 5,000원이 됐어요, 5,000원. 근데 배당은 똑같이 준단 말이에요, 매년. 그러면 이 회사는 5,000원이 되면 지금 6%의 배당을 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매력적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아, 가치보다 좀 싸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제 기준에, 제가 이렇게 판단한다는 겁니다. 가치평가 기준은 사람마다 뭐 전문가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그거 평가해도 맞지도 않고, 그러니까 제가 좀 약간 개설같이 들리셔도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배당 있는 주식들을 되게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얼마나 날아갈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방이 막히더라 이거예요, 배당 있는 것들은. 왜? 이 절대적인 금액을 자꾸 주니까. 그죠? 여러분들 물리면 뭐예요? 장기 투자하잖아요. 갑자기 물리면 워렌 버핏 되잖아요. 자식한테 물려준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럴 때 예를 들어서 6%씩 배당이 따박따박 나와요. 얼마나 편하네. 내가 마이너스 한20% 됐어도 연말이면 6% 받는데? 그죠? 좀 버틸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저는 접근을 해요. 그래서 종목을 뭐, 거기가 어디든, 어떤 매체든, 차트든, 뭘 자기가 분석을 해서 발견을 하더라도 나중에는 매출액이나 현금 흐름 이런 것들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대상 업종이나 종목을 고를 때 기준은 또 따로 있어요. 요거는 제가 나중에, 요거는 조금 이따가 오픈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종목을 고를 때요 정도는 보셔라. 그리고 요 정도만 보셔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손실 보시는 분들 중에 한 절반 이상은 손실을 안 보시거나 상당폭 줄여서 대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제가 그 예전에 수리공님 오셨을 때 52주 신고가를 봐라. 초보자들 차라리 많이 떨어진 걸 보지 말고,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는, 이렇게 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52주 신고가를 내는 것들은 뭔가 있는 거다라고 했을 때막 악플이 엄청 달렸어요. 저 미친놈 저거 괜히 고점에서 물리면 어떡하려고 저거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저지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지금 전기차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종목을. 그런 분들은 지금 못 잡아요. 옛날에도 못 잡았고. 근데 이제 언제 그런 분들은 이제 접근하냐? 지금. 슬슬. 이제 먹을 사람 다 먹고 나오니까 어떻게 돼? 아, 씨발, 더 가나? 갑자기 막 꿈과 희망회로 막 돌리면서 지금 막 접근한다고요. 물론 지금 접근해도 먹을 수 있겠죠.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서. 팔고 나서도 저도 뭐몇 배씩 올라가고 하니까. 근데 웃긴 건 그러다가 떨어지면 그땐 진짜 죽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니까. 역사적 고점에 물리면요, 그거 회복하는데 막 몇십 년씩 걸려요. 근데 배당도 없잖아요, 그런 회사들은 또. 그죠? 그러면 이제 난리 나는 겁니다. 결국에 손절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장이 좀 이렇게 막 어수선하고 이럴 때는 차라리 잘 가는 주식. 왜?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은데 걔는 잘 간단 말이에요. 테마도 아니고 실제로 실현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그죠? 전기차가 판례가 있고 만들어지고 있고 매출액에 찍히고 있는 거잖아요. 뭐가 카드라, 이게 카드라 통신이 아니잖아요. 매출액에 찍히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좀 조금 이제 PR을 높게 받아요. 그죠? 지금 70배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염두에 두셔야 된다. 그래서 그런 걸 알아야 좀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52주 신고가를 보신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거 이렇게 장이 안 좋은데 이 자식들 52주 신고가를 가네? 그럼 어떻게 돼? 그때부터 소액으로 샀겠죠. 그리고 중간에 조정받았을 때 조금 더 사서 또 먹을 수 있었겠고. 그래서 무조건 52주 신고가가 맞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무슨 말을 하면 어떤 기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방송에서 보시고 그거를 다 똑같이 대입을 하세요. 1 더하기 1은 2야 그러면 다 2로 대입하세요. 상황에 따라, 방향에 따라, 종목에 따라, 시총에 따라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슈퍼개미 분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감으로 투자한다, 그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맨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가면 진짜 본인 감으로 투자하는 게 맞아요.
왜? 이런 상황들을 종합하는 게 본능적으로 탁탁탁 나와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감으로 투자한다고 하는 건데, 사실은 이제 그분은 이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한번 쓱 보기만 해도 기계화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좀 차근차근 정해놓고, 심플한 거 막 무슨 뭐 뉴스 애널리스트 분석 이런 거 보지 마세요. 본인이 종목 고르시고, 매출액 찍히는 거 보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매출액 찍히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이런 현금 흐름들을 좀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것들을 조금 네이버에서 쉽게 볼수 있는 지표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보면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소개를 많이 해드리면서 설명도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종목을 골랐을 때이두 개는 꼭 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바로 B, 그 종목이 아무리 좋고 차트가 좋고 수급이 들어와도 안 합니다. 물론 주식은 선반영이기 때문에 그게 이런 차트가, 이런 재무제표가 망가져 있어도 나중에 막 진짜 수급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있어요. 하지만 전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 난 모르니까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 기준에는 실력 있는 기업이라면 평상시에도 어느 정도 재무제표가 잘 관리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안 좋았던 게 갑자기 막 턴대고 쫙 10배 날아가는 거? 그건 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운 말고 그냥 20, 30%만 먹고 빠질 거예요, 국내 주식은. 그렇기 때문에 막 밑바닥에서 막 진짜 막 발바닥 각질해서 잡겠다? 전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차피 투자하면서 자꾸 손실 나시는 분들 방법을 바꾸세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저와 같이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소개한 거는 진짜 극히 일부를 소개해드린 거고요. 다음 영상부터 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조금씩 제가 어떤 것들을 체크하는지 조금 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과장이었습니다.